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이 프라이빗 에쿼티의 정호연 이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네. 은행 업종이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오늘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기 직전까지는 선물 지수가 다소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으나 미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예상치를 상회한 5.4%를 기록함에 따라 다시 한번 인플레에 따른 테이퍼링 우려를 앞당기며 3대 지수 모두 장중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통화정책 기조 확인은 14, 15일 예정된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투표권을 가진 연준 데일리 총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 내년 초에 테이퍼링, 즉 자산 매입을 축소하기 좋은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지금 하였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은 여전히 시기상조라고 언급을 하였고요. 미국 국채 금리가 3% 정도 상승하며 1.41%까지 올라가는 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성장수가 다소 약세 흐름을 또 좀 보여주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하락을 하였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재차 상승한 한 92.7을 기록했는데 이는 원달러 환율에도 좀 부담으로 작용하며 모처럼 전일 복귀한 외국인 수급에도 다소 부정적인,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이에 따라 미국 투자 심리를 확인할 수 있는 S&P 500 내재 변동성 지수인 빅스는 2% 정도 상승하긴 하였지만 변동성이 크지는 않은 모습이었고요. 지난주 목요일 20선까지 상승한 이후 지난주 저점보다는 더 아래에 위치한 17포인트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동성 축소 흐름은 지속되고 볼 수 있고요. 여전히 역사적 평균인 20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빅스 기준에서는 여전히 위험자산 선호 구간에 위치해 있고요. 유로존 투자 심리도 미국 CPI 발표가 영향을 미치며 한 1% 정도 상승한 18포인트를 기록하며 투자 심리가 소폭 약화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호주 달러가 약세 흐름을 좀 보였고요. MSCI 신흥국 선물 지수는 0.2% 소폭 강세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빅스 외환시장 변동성, 금리 변동성, 금은 비율, 신용 스프레드를 통해서 시장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글로벌 투자 심리는 지난주 대비 약화 흐름을 보이며 위험자산 회피 구간에 진입하였다가 재차 개선되며 지금은 위험자산 중립 구간에 위치해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신용위험 리스크는 아직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증시 하방을 어느 정도 지지해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금번 하락에도 경험했듯이 여전히 증시 대기 자금은 여전히 풍부한 상황입니다. 즉 종합하면 글로벌 증시가 한국 증시 투자 심리를 크게 약화시킬 요인은 지금 없는 상황이지만 위험자산 선호의 강도는 투자 심리 지표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좀 약해진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익 피크아웃 우려, 즉 경기가 정점에 도달했다는 우려로 증시 탄력도 지금 다소 약해진 상황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7월 펀드매니저 서베이를 지금 한번 확인해보면 경기 낙관록, 즉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 다소 축소된 상황입니다. 현금 비중이 12% 정도로 지금 다소 확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응답자의 한 70% 정도가 연준이 8, 9월에 테이퍼링을 예고할 것이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섹터는 지금 기술주, 은행주, 제약주로 지금 자금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지금 뭐 중국 지준율이나 그다음 ECB의 부양 의지가 여전히 확인되고 있고 그다음에 하반기 재정정책 효과, 고용 회복, 그리고 경제재개 정상화에 따른 소비 회복 사이클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 바이러스 재확산 우려가 증시 발목을 잡고 있긴 하지만 지금 전반적인 매크로 상황과 한국, 중국의 수출 호조세 및 기업 실적 전망치를 지금 종합해보면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지수의 우상향 가능성이 여전히 지금 더욱 높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전일 한국 증시는 코빅스 변동성의 축소 흐름과 함께 외국인 매수로 지금 상승한 모습이었는데요. 여전히 외국인이 지수 상승의 키를 좀 쥐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이어질 수 있을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섹터 중 2차 전지는 지속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심리는 약화되었지만 종목별 차별화 장세는 여전히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호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